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아, 뜨거워. JTBC 엔터뉴스 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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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이 애드립 제가 좀 너무 과했네요. 네, 너무 뜨거운 이슈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 복수가 끝나면 문동훈 씨는 행복해집니까? 기어이 여는구나. 성자를.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뭐? 환영해. 전 세계 1위 글로벌 사로잡은 더 글로리. 야, 이 최근 공개된 더 글로리 파트 2가 뭐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네. 아, 뜨거웁니다. 혹시 보셨나요? 더 글로리 파트 2? 저는 밤을 새워서 봤습니다. 아... 저는 1편도 안 봤습니다. 아, 저... 뉴스도 간신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더 글로리가 원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네. 보통 전 회차를 한꺼번에 공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의 자신감이 담긴 작품이라서 아. 파트 1과 파트 2가 좀 따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좀 100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어떤 공백 없이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네. 이 기대감처럼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OTT 플랫폼 시청순위 집계 사이트에서 전 세계 TV 쇼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버전까지 42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전 진짜 놀랬던 게 우리나라 이 더 글로리 때문에 우리나라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네. 더 글로리 공개된 다음 날이죠. 지난 토요일에 넷플릭스 앱 이용자 수가 무려 53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작품 공개 전날인 9일과 비교해 무려 6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파트 1이 공개된 지난해 12월 30일보다는 52% 증가한 건데요. 파트 1보다 화제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안 봤는데도 요거 연진아 그 뭐 졸업 무슨 공로상 수상식인가 그지 막 멋지다 연진아 요거 요 멋지다 연진아 요 짤을 알고 있는데 그 연진아 네. 그러니까 박연진 역을 맡은 배우 임지연 씨의 인기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임지연 씨가 요새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냥 연진아로 불리고 있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임지연 씨가 더 글로리 처음 악역을 맡았는데요. 너무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V OTT 화제성 드라마 출연자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 매체에서도 임지연 씨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연 씨는 더 글로리 이후에 마당이 있는 집, 국민 사형 투표 등의 차기작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진짜 요즘에 뭐만 하면 사람들이 멋지다 누구야. 맞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이 더 글로리는 또 용두 용미 엔딩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떡밥도 모두 회수가 됐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완성도 높은 결말을 보여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만족했습니다. 보통 이 복수극이라고 하면 정말 네. 그냥 마지막 결말에 이르러서 좀 어설픈 화해를 시키거나 용서를 시키거나 하는 좀 어설픈 엔딩이 있는데요. 더 글로리는 화끈하게 복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용두 용미 엔딩에 대한 또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주인공 송혜교 씨가 이 파트 2 공개 전에 모든 복선이 다 터진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정말 다 터졌습니다. 하나도 놓친 게 없이 다 터졌고요. 그리고 김은숙 작가가 내가 봐도 대본을 무섭게 잘 썼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바도 있는데 또 이 자신감이 결과물로 나타났죠. 그리고 또 김은숙 작가가 아무래도 현실은 반대일 수밖에 없으니 주인공의 복수가 성공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 불필요한 노출신이 좀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맞아요. 러브라인이 좀 아쉽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근래 공개된 작품 중에 제일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회에 준 메시지도 좀 상당했습니다. 학폭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네, 더 글로리의 흥행 이후로 좀 유명인의 학폭 폭로나 논란 제기가 좀 자주 있어 왔는데요. 네네. 이 뉴욕타임스에서도 더 글로리를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글로리로 인해서 좀 학폭 폭로가 늘어났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안기로 PD, 그러니까 더 글로리 연출한 안기로 PD의 또 학폭 의혹이 제기가 돼서 좀 오점으로 남긴 했죠. 안기로 PD가 계속 의혹을 부인을 하다가 결국 지난 12일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더 글로리가 아무래도 학폭 피해자의 좀 고통과 아픔을 그린 드라마라서 이 안기로 PD의 어떤 학폭 의혹이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박 기자가 더 글로리의 주역 중에 한 명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사라 역의 김희어라 배우를 어제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연기력이 너무 원래 뮤지컬을 주로 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좀 정말 사라 같은 느낌이
진짜요? 네, 배우더라고요. 좀 러블리한 매력이 있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김이어라 배우에게 흥행 소감을 물어봤더니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인기라고 하니 거기 일원의 하나였던 것만으로 영광이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인해 좀 생겨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예상을 못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실제로는 이 주인공 덩은처럼 사람들이 복수를 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이 작품을 보고 좀 용기를 얻어서 노를 외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송혜교 씨랑 이제 첫 뭐 만났을 때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다면서요? 아, 네네. 그 파트 1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송혜교 씨가 그 김이어라 씨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 머리 뽑힌 머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 연기할 때 그 송혜교 씨가 진짜 문동훈처럼 손을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진짜 그 순간은 문동훈이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김이어라 씨도 아,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냥 문동훈 그 자체더라라고 비하인드를 좀 공개했습니다. 혹시 임지연 씨에 대한 말은 안 하던가요? 임지연 씨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임지연 씨가 되게 사랑스러운 배우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 그리고 애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절대 연진이 같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뭔가 오해를 풀어줬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출자의 학폭 사실 때문에 사실 좀 뒷맛이 개운치가 않긴 합니다. 대중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정말 학폭을 주제로 담아서 굉장히 성공한 드라마인데 연출자가 네. 마지막에 이제 학폭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좀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화제작으로 등극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글러리 소식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황령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이 총재 정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명석의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뭘 찍나? 두 번째 키워드, 나는 신이다 후폭풍, 연예계도 JMS 경계령. 더글로리와 더불어서 또 다른 넷플릭스 화제작입니다. 이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또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보통 다큐멘터리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어떤 드라마나 예능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방송가나 연예가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먼저 아이돌 그룹 DKG의 멤버 경윤 씨가 이 JMS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씨의 이모가 목사라고 하고요. 부모가 JMS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밝혀진 겁니다. 소속사는 처음에는 JMS였던 건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인 줄 알고 다녔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 속속 조금 뭐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정황들이 좀 드러나자 그제서야 사실은 가족들이 운영하던 JMS였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운영하던 업체는 문을 닫고 이렇게 특정 단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탈교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탈교 사실을 알렸는데 좀 여전히 여론은 좀 싸늘한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일반 교회인 줄 알았다라고 입장을 밝힌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탈교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경윤 씨를 예전에 청소년 모임이 따로 있대요. JMS 내부에. 그 모임에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최근에 팬들을 위한 콘텐츠에서 경윤 씨가 JMS 유니폼을 입고 나온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좀 속속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탈교를 한 게 맞는 것이냐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나온 사진이 아마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추정한 그 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좀 사그러들지 않자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윤 씨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이 정명석에게 조금씩 세뇌당한 것이 맞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활동을 통해서 포교를 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윤 씨의 부모도 자기들 탈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희 어제 상클 그 도시락 이슈에서 잠시 다뤘었는데 네. 배우 강지섭 씨도 JMS 신도로 지목이 됐어요. 강지섭 씨가 과거에 SNS에 그 정명석 씨의 생일에 맞춰서 글을 올린 게 있었거든요. 나의 인생 멘토 되시는 선생님의 생일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명석 씨의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을 공개했는데 강지섭 씨의 옷방에 그 JMS 관련 예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티즌 수사대가 이를 근거로 강지섭 씨가 JMS 신도가 아니냐라고 지목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유석 씨는 JMC 신도였다. 근데 과거의 신도였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고요. 네. 뭐 한때 힘든 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갔다. 근데 갔더니 생각과는 달라서 탈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네티즌들의 의심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능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입니다. 몇 달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또 예수 그림이 있었는데 왜 오래전 탈교를 했다고 하냐라고 해서 지금 다시 강재섭 씨가 자기네 SNS에 예수 사진을 찢은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지목된 뭐 연예계 뭐 스타들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일반 신도고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는데 좀 지나치게 마녀 사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KBS 내부에도 JMS 신도가 있다라는 폭로가 나와서 한 차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어떤 일종의 색출 작업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조성현 PD에게 관련 질문을 했더니 이 종교를 그들이 선택했을 뿐이다. 마구잡이식 마녀 사냥은 안 된다. 뭐 그들까지 잘못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교주와 윗선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두 작품 모두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전성 기자 나눌 이야기 아직 더 남아있죠? 네, 오늘 본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상클 2교시에서 연예계 소식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